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오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만 갖고 있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매력을 올려줄 수 있는 나만의 아이템 혹은 장소 그런 것까지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동성이 봤을 때내 모습과 이성이 나를 봤을 때내 모습을 따로 구분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동성은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들 모두 포함이고요. 이성도 똑같이 직장 동료나 전남친, 전여친 혹은 지금 뭐 부인, 남편 이렇게 서로 모든 이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네 개의 번호 중에 느낌이 오는 번호 하나를 찍어 주시는데요. 혹시 본인 말고 어떤 분이 궁금하시다면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카드를 하나 뽑아 주세요. 다 뽑으셨으면 1번 카드부터 해석해 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장미 카드를 포함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동성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는 되게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처럼 보인대요. 일단 질문자님이랑 대화를 하면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고 그리고 질문자님께서는 그 대화 상대방이 원하는 답이 뭔지 혹은 대화를 할때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센스 있게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카드가 보여요. 그리고 동성이 봤을 때 질문자님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성실하다. 이런 이미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자기 본인의 일을 할때 되게 집중을 빡 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되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렇게 보이고, 혹은 질문자님께서 지금 혹시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신 경우에는 주변에 동성분들이 질문자님의 연애 자체를 부러워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질문자님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의 조건이나 외모 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서 금방금방 결정한다, 금방금방 해결책을 낸다, 이렇게 보이시나 봐요. 그리고 동성분들이 봤을 때 약간 질문자님은 반전이 있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데 친해지면서 진짜 성격이 나오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되게 활발했는데 알면 알수록 조용한 성격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마음을 숨기거나 안 보이는 벽이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카드예요. 질문자님께서는 카드를 보면 친한 친구나 친한 지인, 동성 지인들에게 마음을 다 드러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분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은, 우선 이 카드를 보면 어디론가 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굉장히 바빠 보인대요. 뭔가 하고 계속 뭔가 꾸준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되게 당연히 애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이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질문자님께서 뽑으신 카드는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능력 있으시고 인연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없으시다면 질문자님이 안 사귀시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이성들이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이성들이 봤을 때, 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먼저 말을 걸더라도 이 사람은 나는 안 봐줄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또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또그 사람이 말을 걸면 그 사람한테도 관심이 막 딱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으로 보인대요, 이성들한테는. 근데 실제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보통은 사람들 얘기도 굉장히 잘 들어주시고, 공감도 잘해주시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귀가 얇은 편이다? 되게,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잘 휘둘린다. 이럴 수도 있는 성격인데, 이성들이 봤을 때는 반대로, 저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어 보여.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리고 또 되게 강단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고, 특히 전반적인 카드 느낌이, 아,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사귈 수 있는데 안 사귀는 것 같다. 누군가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누가 아무도 없더라도 이성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누군가 있을 것 같은, 혹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이성의 심리를 잘알것 같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알것 같다. 그래서 접근하기 약간 어렵기도 하고, 혹은 내가 너무 잘해주면 나를 쉽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겁을 먹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모순적으로, 이성분들이 이 질문자님이랑 결혼하시면, 아, 이 사람은 되게 배우자감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성들이 봤을 때이 질문자님은 깔끔하고 정돈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로 보인대요. 근데 이게 막 고지식한 느낌은 아니고, 뭔가 현명하고 자신이랑 결혼하면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이 질문자님이랑 결혼을 하면 뭔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조 혹은 외조를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대요, 이성분들이. 그리고 매력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 한번 뽑아볼게요. 우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이나 혹은 꽃 문양이 들어가 있는 소품, 레드 계열의 의상이나 소품, 이런 게 매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좋으실 것 같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장소는 놀이공원이나 다리, 한강 같은 물이 가까운 곳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동성분들이 봤을 때이 질문자님은 약간은 따뜻하고 살갑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약간은 차가운 느낌이 조금 있고, 속이 잘 보이지 않는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알수 없다. 근데, 만약에 동성이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이분들은, 친구들은 되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을 배신하지 않고 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 분들은 지금 질문자님의 이미지를 보실 때, 질문자님의 스타일이, 나름 되게 흔하지 않고 딱 질문자님만 할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개성 있고, 뭔가 톡톡 튀고, 어찌 보면 되게 발랄한 이미지? 밝고, 그리고 질문자님께서는 동성분들이랑 있을 때 그분이 밝은 기운을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주변에서 사랑받는 그런 이미지로
되셨고요. 그리고 약간은 정에도 약해 보이긴 하나 봐요. 한번 정을 주면 잘못 끊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화가 나거나 중요한 순간에는 또 결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은 약간은 기분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는 건 하는 그런 화끈한 성격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비겁하거나, 막 배신하거나 이런 거안 좋아하고, 딱 내가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할 말은 그래도 하는 스타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기분파적인 느낌이 있고, 호불호가 좀 있다. 이 질문자님께서 좋아하는 건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엄청 싫어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인대요. 그리고 외적인 측면에서 이런 스타일, 질문자님만의 스타일이나 약간은 질문자님의 피지컬적인 측면 있잖아요. 키나 몸매나 그런 어떤 그 신체 부위? 이런 걸 부러워하고 계실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 쪽으로 보면, 이성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는 약간은 신비로운 이미지? 이성들이 봤을 때도 질문자님은 약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속마음이 잘 읽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그리고 보시면,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는 느낌, 외로움을 안타는 느낌이 든대요. 이성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은 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담해 보이고, 약간은 혼자 스스로 너무 잘하셔서 접근하기에는 약간 어렵다. 접근하기에는 벽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 딱 겉으로 보셨을 때는 이성분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도 굉장히 밝아 보여요. 그리고 호감형이고 되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리고 실제로 친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일정한 선을 넘을 수가 없대요. 일정 선을 넘어서 친해지기에는 뭔가 벽이 있는? 일정한 범위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정도까지 친해지고 더 깊게 친해지기는 어렵다고 하세요. 그리고 친해지기 어려운 이유가 보면 약간 질문자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 보인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주변에 이성들이 많아 보여서일 수도 있고 혹은 질문자님께서 동성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친해지기 어렵다. 다가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말이 없고 딱 가만히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때 뭔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신대요. 이성분들이 더 신비로워 보이고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카드가 나오고 이성들이 보기에도 질문자님은 딱 해야 될건 한다. 내가 나서야 될 때는 또 나선다. 그래서 약간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랑 다르게 남자들이 해야 하는 일 이런 거를 잘 처리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만약에 여성분들이라면 그렇게 보일 거고, 이성분들이 봤을 때 약간은 감정 기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카드가 굉장히 혼자 잘하고 의지도 안 하고 딱 결단력도 있으셔가지고 막 감정에 휩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나 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질문자님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신대요. 그리고 약간 집에서도 서포트 해주는 느낌? 집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질문자님께서는 되게 도도하고,
뭔가 딱히 뭐 연애 안 해도 돼. 아쉬울 거 없어 보인다. 이성분들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이 강해요. 지금 갖고 계신 게 되게 많아서 주변에서도 도와주고 본인의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웬만한 평범한 남자분들은 약간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미지로 보인다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은 약간은 외로움을 타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생각도 많으시고, 실제로 걱정도 많으시고, 막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결정을 막 척척 한 번에 내리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뭐몇번 만나보고 괜찮으면 더 만나볼 그런 의지는 있어요. 그리고 질문자님 본인께서는 되게 자신을 잘 가꾸시는 분. 근데 카드가 좀 재밌는 게 이성들이 봤을 때는 질문자님께서 가꾼 건데 이성들이 봤을 때는 되게 타고난 수수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녀 불문하고, 본인이 노력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냥 걸치고 나와도 멋있어. 그냥 민낯으로 나와도 예뻐.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게 수수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매력을 올려줄 아이템 한번 뽑아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 액세서리 혹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계열의 의상이나 소품, 뭐 폰케이스 같은 거, 가방 이런 거를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는 고층 빌딩, 고층에 있는 식당이나 호텔이나 산이나 그런 높은 장소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 동성분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일단, 동성분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은 금전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는 집에서 자랐을 것 같다. 혹은 부티난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는 사람들 대하실 때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선을 잘 지키시는 느낌, 선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세요. 그리고 일단 주변 분들이 질문자님께 고마운 게 되게 많으신가 봐요. 질문자님이 크게든 작게든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되게 나는 받은 게 많아서 나는 이 사람에게 되게 고마워하고 있다 이런 카드가 보여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성분들에게 질문자님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질문자님께 고민이나 뭐 걱정이나 뭐 그런 걸 얘기를 하시면 질문자님께서 해주는 조언들이 굉장히 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서도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은, 되게 질문자님이랑 있을 때 안정된 느낌을 받으시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자신을 지켜주는 느낌, 혹은 질문자님이 되게 언니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는 배신을 안할것 같고, 거짓말도 안할것 같고, 막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진짜 질문자님이랑 있으면, 다 사람들이 되게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질문자님이랑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또 그냥 편하고 안정감 있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되게 재밌대요. 막 웃기고 막 재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고 되게 긍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동성분들 봤을 때 질문자님께서 하고 다니시는 뭐 액세서리나 뭐 의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센스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특히 그 스타일이 막 화려하고 막 공주 같고 예쁘고 막 연예인 같고 이렇다기보다는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럽게 매력적인 스타일 이렇게 보신대요. 주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 질문자님은 무인도에 떨어져도 혼자 잘 사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디에 데려다 놔도 금방 사람들이랑 사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성분들이 질문자님을 보실 때는 동성분들이 보시는 거랑 약간 달라요. 신기하게 이성분들이 질문자님을 보실 때는 약간 지켜줘야 할 것 같은 이미지가 보인대요. 그리고 지켜줘야 할 것 같고 막 되게 약하고 작고 막 보호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신대요. 이성분들은 약간은 나한테 의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나 봐요. 그리고 또 이성분들을 봤을 때 이 질문자님은 내가 잘해줄 때는 내 옆에 있을 것 같아. 근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이다. 잘 못 믿겠다. 약간은 못 믿으시는 것 같고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금방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고 근데 약간은 이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적극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수동적인 느낌이 보인다.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오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거다. 이 사람도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여성분이 굉장히 약하고 작고 이런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켜줄 사람은 나야. 나랑 있을 때 이 사람은 안정감을 느낄 거야. 오래 연애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이시나 봐요. 이성분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근데 약간은 반전이 약간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지켜주고 내 옆에 있다가도 약간은 이분이 이 질문자님이 치명적인 느낌이 드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랑 사귀면 분명히 이 여자는 내가 다 지켜주는 것 같은데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남성분이 가진 걸 다 빼앗길 것 같다 혹은 정신을 쏙 뺏길 것 같다 이 남자분의 생활이 다 망가질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신가 봐요. 이 사람이랑 사귀면 좀 내가 위험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인대요. 질문자님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있던 거였어요. 사실은 이 질문자님께서 관계를 끌고 가고 계셨는데 겉으로는 남자가 끌고 가는 것처럼 혹은 여자가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내가 끌려갈 것 같다. 결국엔 내가 끌려갈 것 같다. 이런 이미지인가 봐요. 그리고 이성분들이 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특히 더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은 아마 외모 중에 몸매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약간은 몸매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다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매력을 올려주는 아이템 한번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염색이나 펌을 하시는 게 좋고 약간은 핑크 계열 복숭아 색깔 있잖아요.
그런 계열의 소품이나 의상, 이건 남녀 모두 포함되는 색깔인데요. 그런 핑크 계열 소품이나 의상이 좋고, 매력 어필하시기 좋은 장소는, 뭔가 물건을 많이 파는 곳 있잖아요. 쇼핑센터나 백화점이나 서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우선 동성분들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아, 이 질문자님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인다. 혹은 아, 이 사람은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계속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기네. 하고 싶은 게 많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와 있어요. 약간은 고민이 많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께서 막 되게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질문자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셔서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혼자 잘 하고 있고, 실패하더라도 또 이미 또 다시 회복하셔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로 보인대요. 동성분들한테요. 근데 약간은 이 질문자님께서 동성분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성격 혹은 되게 자기의 고민이나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걸 혼자 꽁꽁 싸매는 느낌이 든대요. 뭔가 중요한 결정이나 뭐 고민이 있으면 주변에 나눌 수도 있는데 주변 동성분들이 봤을 때는 아, 얘는 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막 되게 독립적으로 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주변에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싶어 하시면서도 숨기긴 숨기는데 철저하게 숨기지 못하고 꼭 들켜요. 들키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막너 얘기해봐 뭐가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거는 또 얘기를 잘안 해줘요. 뭔가 민폐 끼치는 느낌? 민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보이고, 혼자 극복하고 싶다. 혼자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싶다. 이런 이미지가 약간 보이나 봐요. 그리고 동성들이 봤을 때는 약간 이 질문자님은, 사치스러운 거랑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 뭔가 되게 막 욕심 있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아이템만 딱 사서 괜찮은 걸로 사서 딱 알맞게 하고 다닌다 이런 느낌이에요. 막 돈을 흥청망청 쓰고 막 욜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렇게 심플하게 산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혼자 생각하시려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주변 분들이 보실 때 약간은 답답하다. 질문자님이 동굴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끔은 질문자님께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분들한테도. 그리고 이성분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외모적인 측면으로는 되게 화려한 이미지, 되게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 같다. 잘 가꾼 사람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특히, 뭔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막내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되게 천진난만해 보이고, 막 순수해 보이고, 막 애교 있고, 막 그런 느낌으로 보이나 봐요. 이성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되게, 사람들이랑 금방 어울리는 것 같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실제 성격으로 봐도 질문자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보다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더 좋기는 해요. 그때 더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는 스타일이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막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이 어느 정도는 모이는 스타일이세요. 이게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고,
일단 본인 자체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기는 편이라고 나와요. 근데 또 이성들이 봤을 때는 이 질문자님이 약간은 TMI를 너무 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신대요. 근데 그게 막 되게 귀찮고 싫고 이게 아니라 그마저도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쁘고 막 귀여워 보이고 아니면은 뭐 매력, 남성분이라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러시나 봐요. 그리고 이성분들이 봤을 때이 질문자님은 거절을 잘 못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보인대요. 정에 약할 것 같다.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나 봐요. 왜냐면 이 질문자님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되게 두루두루 친절하고 되게 다정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성분들이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나도 접근하면 약간은 승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약간은 아 나도 한번 접근해 볼까? 연락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다정해 보이시고 막 막내딸 같은 이미지, 막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또막 완전 철없고 바보 같고 막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또 중요한 순간에는 또 결정을 또 잘해요. 이런 분들이 막 되게 약간은 겪어보지 않은 일도 현명하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나 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딱 구별을 잘 하시는 분 같고, 누군가를 막 속여서 뭘 하거나 아니면 뭐 편법을 써서 잘 되거나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성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위험한 일은 시작도 하기 싫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안전한 길로 가시는 걸 만약에 좋아하시면 약간은 주변에게도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는 느낌이 든대요. 약간 이성분들이 약간 설득당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든대요.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도 매력을 올려주는 아이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분들,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셔츠 혹은 팔찌나 시계 같은 게 매력을 올려주시는데 좋다고 나오고요.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는 카페나 병원이나 약간은 휴양지 같은 곳이 좀 유리하실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